귀어타임즈 에피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귀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피폰입니다. 에피폰인데 그 몰디브는 잘 있던가요? 네. 몰디브가 뭐 가라앉는다는 얘기를 뭐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예, 조금씩 그렇죠. 가라앉고 예.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그게 막 엄청 빠른 속도로 막 가라앉아서 뭐 위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되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뭔가 체험할 정도로 뭔가 사라지거나 할 것 같은 속도는 아니고요. 예. 그 해수면 상승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그 지역 있잖아요. 좀 그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의 어떤 그 살 곳을 새로 찾는 그게 방향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우. 지금 당장 막 우리가 막 놀러 갈 때들이 막 다 잠기고 있고 이런 건 아닌데 실시간으로. 큰일 날 줄 알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저 이번에 갔다 오고 나서 약간 몰디브 아리에 좀 빠져가지고 아 이게 사람들이 그 이 여행 휴양 여행의 끝판왕으로 몰디브를 꼽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결심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많이 벌어야죠. 네, 많이 벌어야죠. 그 70억 명밖에 안 되는 인구가 지구를 진짜 막 쓰나 봐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게 진짜 몇백 년이 지나서 가라앉는다고 치면 그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휴양지가. 그 코로나 시국에 자연이 많이 회복한 걸 보면 진짜 인간이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지구의 쓰레기 아닙니까? 좋은 지구를 보고 오면서 자괴감을 좀 느껴야 하지만 네, 네. 네. 어쨌든 상당히 좋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 낙원이라는 말이 그렇죠?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비싼데 비싸긴 정말 엄청 비싼데 엄청 비싸겠죠. 그 돈을 쓴 보람이 있는 약간 그런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벌어서 몰디브를 또 갈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히또도 많이 드셨습니까? 모히또 그 한국인들이 무조건 가서 모히또를 주문하기 때문에 그 몰디브 리조트에서도 다 알더라고요. 야, 모히또부터. 네. 모히또면 코리안 이미 알죠. 네, 그래서 몰디브 가서 모히또도 열심히 네. 마시고 와, 잘 놀다 왔습니다. 네, 오늘은 커스텀 버커가 장착이 된 야. 에피폰의 1959입니다. 59 레스폴 스탠다드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에피폰 자체에 59라는 네이밍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59가 그냥 에피폰이 혼자 한 게 아니고 깁슨 커스텀샵하고 협업으로 제작이 여기, 되었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도안으로 그렇죠. 커스텀샵하고 있네요. 이렇게 네. 도안으로 살짝 교집합이 만나게. Inspired by 깁슨 커스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브랜드 자체는 에피폰 로고도 있고 깁슨 커스텀 로고도 있으니까 요만큼밖에 교집합을 만들 수가 없었겠지만 저렇게 해놓으니까 접점이 되게 적은 것 같은 이미지라. 요만큼 우리가 요만큼 힘을 합쳤어.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아예 과감하게 합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같은 데다 쓰든지 했어야 될 것 같아. 뭐 그 글자에 이제 뭐 음영 반전을 주더라도 좀 확 합치지.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끄트머리 교집합이 너무 발가락만 담근 느낌이잖아요. 저거는 살짝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이미지적으로는 좀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76만 4천 원 가격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요새 이게 리뷰들을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 반응이 진짜 핫하더라고요. 진짜 핫했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 깁슨 컷샵이 이제 뭐 비싼 것들은 1600, 1700까지 가잖아요. 머피랩. 네. 10분의 1인데 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0분의 1 가격인 건데 저희가 그때도 이제 했지만 레스폴 USA 스탠다드 정도만 돼도 사실 사운드가 비슷하게 얼추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사운드가 다를 여지도 없어요. 픽업이 같고 이러면은 디자인 값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사운드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컷샵 안 가도 된다. 스탠다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사운드가 또 그 정도까지 난다. 그럼 사운드만 신경 쓰시는 분은 컷샵 스탠다드도 필요 없고 여기까지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자리가 아예 달라집니다. 천만 원대에서 백만 원대로 달라집니다. 네, 그럼 과연 오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폴 스탠다드 1959 에피폰입니다. 1700이래. 깁슨 얘기하다 보니까. 네, 176만 4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0cm, 무게는 3.66kg, 두께는 49mm에 조감은 52 나오고요. 이 정도 나오죠. 12프렛 디툴레는 81mm입니다. 카브드 하드 메이플 캡 트리플 A 피겨드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원피스 마호가니 59 라운디드 C쉐입네. 네, 맞아요. 네, 헤드 머신은 에피폰 디럭스 빈티지 튤립 키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너트는 그래프텍의 너트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트링 게이지 010 올라가 있네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이고요. 깁슨의 커스텀 버커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투 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에 에피폰 락톤 ABR1 히스토릭 리이슈 스탑 바텔 피스 야, 들어가 그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 머신 자체, 그러니까 헤드 자체가 헤드 스탁 자체가 원래 에피폰은 여기 이게 귀퉁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여기 내려가고 요 밑에가 넙대대하죠. 넙대대하죠. 이렇게. 예, 근데 이거를 완전히 똑같이. 멀리서 슥 보면 어 깁슨이네 할 정도로 헤드 머신과 티거. 그리고 요 그림을 이렇게 그냥 음각화해 갖고다 그러게요. 찍어놨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만 해놓어도 되겠다. 이게 뭐, 아,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기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리버고요. 마찰이고요.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명히 좋긴 좋은데 또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래 깁슨이 웨이브 파일이라면 이건 MP3 파일. 맞아요. 약간 듣기는 비슷한데 근데 자세히 듣고 있으면 약간의 그티안 나는 손실 압축 같은 예, 느낌. 그 뜻이. 예. 약간의 그런 느낌. 하지만 진짜 좋긴 또 좋습니다. 예. 좋긴 좋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이게 또 개인을 들어가면은 개인이 들어가면은 이제 그 손실 압축이라는 티가 더덜 나죠. 아, 덜 나죠. 네, 그래서 더더욱 원래 오리지널 레스폴에 가까운 사운드. 예. 좋습니다. 레드락스. 커스텀 버커. 아, 시원합니다. 자, 좀 공간계를 좀 넣어서.
야, 좋네요. 네. 시원시원하니. 자, 에피폰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죠. 마찰 게이진다. 마샬 게인이 진짜 기대 이상의 네, 퍼포먼스네요. 기대가. 마샬 게인 딱 풀게 놓고 딱 긁는 순간 그 깁슨 그 레스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시원한 느낌이 빡딱 나오는데 나오네요. 좋네요. 여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클린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네, 계속 딱 이러면서 좋게. 들었었잖아요. 근데 게인이 들어갈수록 확실히 그 차이가 적어지고 특히 적어지고. 마샬 게인에서는 이거 깁슨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속 시원한 아 이런 게 게인이죠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한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년 치면 길이 좀잘들것 같아요. 지금 너무 새거 소리가 나. 새거 소리 예.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자, 그럼 반주에다가. 와우. 가보겠습니다. 잘 퍼포먼스가 들어봤습니다. 야, 왜 이러지? 좋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한줄평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가성비 20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성비 20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리는 거지. 네. 막상 싹 가려놓고 보면은 진짜로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겠다 안에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네. 저는 히든싱어 이렇게 들리죠. 히든싱어에. 진짜 헷갈리죠. 히든싱어가 막상 가수들 다 나와갖고 이제 모창 가수들 얼굴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들으면 차이가 난다 싶지만 다 가려놓고 가려놓고 들으면 들으면 긴가 민가 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거의 그 정도 오차범위 안에는 들어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든싱어.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은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모양입니다. 사운드 30, 선생님. 가성비 20. 30, 20. 들어본 적이 없죠. 굉장히 어색해요.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도대체 괜찮냐? 뭐 그렇긴 한데. 네. 30, 20보다는 그래도 좀덜 당황스러운 좀 느낌이네요.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 82점입니다. 와. 아, 놀라운 점수네요. 진짜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의 구성으로 80점을 넘었습니다. 네, 오그레스폴 스탠다드 요즘 수요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사운드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싹쓸이 할것 같은데 이거 얘를 그러게요. 지금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는 하던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라운
가성비와 충격적인 마샬기인 퍼포먼스의 에피폰 59 레스폴 스탠다드 깁슨 커스텀샵과 협업을 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기대돼요. 네, 커크 해밋의 그린이 1959입니다. 안 하던 59가 막 이렇게 쭉쭉 들어오는 에피폰으로. 네. 59 가뜩이나 59 많이 했는데 에피폰까지 59를 하니까 좀 그러게요. 미치겠네요. 에피폰 59 아주 그냥 반가운데 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오늘 같은 이런 가성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네. 커크 해밋 그린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